이렇게 행정예고가 나가고 나면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황대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교육부에 접수된 의견 수합 현황입니다. 제출 인원수 기준으로 찬성이 15만 명, 반대가 32만 명으로 반대 의견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찬성 쪽에서 약 3천 명, 반대 쪽에서 약 13만 5천 명 정도가 신원이 불명확해서 제대로 된 의견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이걸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더 많습니다. 반대가 55.4%로 찬성 44.6%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찬성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유형별 처리 결과를 보시죠. 먼저 국정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위호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문기관 감수를 거치고 인터넷에도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내용이 바뀌어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해 정권 교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획일적인 역사 인식으로 다양성을 해치고 유엔 권고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가 꼭 유엔 권고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 권의 교과서로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후진국이 채택하는 제도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교육부는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에 사회적 합의가 생길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정화 전환이 이뤄지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도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며 교과서 편찬 방식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견이 수용된 국정화 찬성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거리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